시작! 와! 한산!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영문도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 많으시죠? 어, 뭐야? 배우들이 무대 인사한다고? 네, 저희 500만 돌파 기념 깜짝 무대 인사를 사전 예고 없이 저희가 이 관에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한산 출연진 및 감독 배우님들께 함께했습니다. 수혜 입으신 분들은 안 계시죠? BP 입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아무쪼록 BP 해가 없으시길 진심으로 저희가 먼저 진심을 기원을 하겠고요. 한산은 정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영화를 보실 수 있길 진심을 또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노보드 해설위원으로 2022 베이지 도쿄올림픽 때 인사를 드렸던 십잡스 배우 박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500만 돌파 기념 1000만으로 향하기 위한 그 첫 출정으로 저희가 함께 했는데요. 영화 재밌게 즐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저희 배우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또 멋진 아군으로 나왔던 이서준 배우에게 마이크 넘깁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와키자카 조카 사의 역할을 맡은 이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보시고 나가시는 길에 시원한 마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밌으셨다면 좋은 입소문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래오래 여러분들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준사 역할의 김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대 인사를 이렇게 기습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많이 반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를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무대 인사를 생각보다 계속 하게 되는 이유를 아실 것 같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많은 곳에 많은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시면서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나입니다. 2년 전에 찍은 작품인데요. 오늘도 관객분들께서 이렇게 한자리 한자리 찾아주시고 올라가 주신 거 보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팝콘 맛있는데. 처음 모시는 것만큼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관보다도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오른팔 역을 맡은 송일입 역의 배우 윤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많이 배워가면서 촬영에 임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힘이 나고 감사합니다. 한산이라는 큰 배에 승선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성원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 끝나고 나서 가슴속에 뭔가 하나를, 큰 거 하나를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산에서 이윤용 역을 맡은 배우 박훈입니다. 네, 이렇게 힘든 시간 와중에서도 저희 영화를 이 시간에 선택해 주셔서 관람에 주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영화가 5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네. 즐거운 관람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영화에는 이 배우들 말고도 굉장히 보석 같은 배우들이 많이 출연을 합니다. 그 중에 또 영화에 나오는 배우도 있고 더러 편집이 돼서 못 나오는 배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무대 인사가 저희 영화만큼 많이 회자가 되는데요. 통편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대 인사에 꼬박꼬박 참여해주는 배우가 있습니다. 권율 장군 역의 김한민 배우님 소개시켜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권율 장군 역의 김한민입니다. 배우. 여러분, 한산 용의 출연. 사실 감독 김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8년 만에 무대 인사드립니다. 명량 이후로 8년 만에 한산해전을 어떻게 더 생생하게 그리고 더 여러분들 가슴속에 울림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영화를 준비하다 보니까 8년이 훅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영화 보러 오셨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한산 용의 출연이 어떻게 하깃진이 그리고 어떻게 또 거북선이 그리고 또 어떻게 승리한 전쟁이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가슴 속에 정말 웅장한 느낌과 그리고 큰 위로와 위안이 함께하기를 빌어가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영화 관람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또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또 옆에 같이 오신 소중한 분하고 손 꼭 붙잡고 그렇게 영화 즐겁게 관람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가기 전에 앞서서 저희 배우분들하고 감독님이 직접 만든 멘트 칠칠레 어떤 상품인가요? 지금 발표된 상품 어떤 상품이죠? 거북선입니다. 네, 저희가 거북선에 전기를 담아서 만든 이 거북칩 가방 그리고 젤리 가방 끈까지 저희가 이 상품을 무료로 가장 어린 친구에게 드릴까 하는데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몇 학년이에요? 저희가 다 4학년 드리려고 했거든요. 혹시 4학년이에요? 4학년이에요! 나오세요! 아버님 일로 오셔서 배우들하고 같이 사진 찍어요. 일로 오세요. 우리 4학년 친구야 일로 와봐. 우리 같이 찍자. 우리 형 삼촌들하고 같이 찍자. 일로 와요. 나하고 찍기 싫은 거니? 자 오세요. 제가 찍겠습니다. 아버님 나오. 아버님 아니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대체 누구신가요? 그대는 아는 분이 아니세요? 아니 꼬마예요. 아 모르는 아이예요? 너 누구라고 하니? 아 어머님이세요. 아 아버님께서 어디 계셨어요? 아 너 누구하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아 이거 먼저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김한미. 네 하나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김한미. 아 네 아유 아. 아버님과 아드님 꼭 챙겨주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꼭 이순신이 되거나 네 여러분 아무쪼록 다시 한번 다음주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영화 재밌게 보신다면은 평점도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 찍은 사진도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불쑥 들어왔는데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력 인사! 자 영화 재밌게 보시고 다같이 마지막으로 소리 질러!